오늘 본문 에베소서 1장 7절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했습니다. 에베소서는 구원의 은혜와 감격을 회복하도록 돕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상의 종교는 사람이 노력해서 신을 찾아가는 것이고 기독교 복음은 하나님이 은혜로 사람을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불신자가 기독교인이 되어 신앙생활을 시작하려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세상의 일반 종교는 스스로 신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인간이 스스로 신을 찾는다는 것이 가능한 일일까요? 우리가 사는 세상과 우주를 보세요. 너무나도 크고 광활하고 넓습니다. 우리 지구가 속해 있는 은하계만 하더라도 우주에서 아주 지극히 작은 행성들의 일부분에 해당됩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은하계의 넓이가 10만 광년이라고 합니다. 빛이 1초에 지구를 7바퀴 반을 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속도로 1년을 간 거리를 1광년이라고 합니다. 1광년의 거리도 사실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거리입니다. 그런데 빛이 10년도 아니고 100년도 아니고 10만 년을 가는 거리가 은하계의 크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속한 은하계만 하더라도 얼마나 크고 광활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감히 상상도 할수 없이 큰저 우주 가운데서 어떻게 참 신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이십니다. 그런데 사람이 이 넓은 우주 안에서 영이신 하나님을 어떻게 찾아낼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불가능합니다. 인간의 노력으로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의 몸을 입혀 이 땅에 보내었습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 성육신이라고 합니다.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 다시 말해 성육신하신 예수님으로 인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의 길이 열린 것입니다. 세상 종교는 사람이 노력으로 신을 만족시키려는 종교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통해 하나님을 만족시키는 종교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은 범죄한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여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은 힘쓰고 애쓰고 노력한다고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 십자가 대속의 은혜는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거저주시는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범죄 타락한 인간이 스스로의 노력으로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없는 것을 아시고 길을 열어주신 것이 바로 예수님의 성육신입니다. 전 우주를 창조하시고 움직여 나가시는 조물주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말과 행위에 있어서 완전하고 무결하신 분이십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완전히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에게는 99%의 거룩은 없습니다. 그분에게는 100%의 거룩만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 하나님의 거룩한 수준을 충족시킬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는 아무리 청결하게 하려고 애를 써도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면 상당히 많은 세균들이 여기저기에 많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와 같이 인간 수준으로 깨끗하고 정결하도록 노력해도 불꽃 같은 눈으로 보면 온갖 부정과 부패한 것이 함께 공존하고 있는 것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노력과 의로는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없는 것입니다. 에덴에서 전적으로 부패 타락했던 인간은 오늘날까지 부정한 죄와 악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슨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인이라 했습니다. 죄의 삭스로 죽게 된 인간들을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사인 은혜를 베풀기로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사인 은혜가 바로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인간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인간의 죄값을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대속의 제물이 되신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죽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는 죄 사함과 함께 거룩하게 되는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 사함과 함께 거룩하게 된 자들은 죄로 붙어오는 죽음의 문제를 해결 받아 영생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첫째,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믿으면 우리는 죄 사함의 축복과 함께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이 되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했습니까? 에베소서 2장 1절에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했습니다. 우리는 이미 죄와 허물로 죽었던 생명이었는데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죄사함과 함께 의롭게 되는 은혜로 다시 살아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는 구원받은 영생의 새 생명이 주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내가 사고로 심장이 멈춰서 한동안 죽은 줄로 알고 모두 절망하고 슬퍼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기적적으로 숨이 다시 돌아와 살게 되었다면 어떤 기분이 들겠습니까? 너무나도 큰 감사와 감격으로 기쁨의 눈물을 흘리게 될 것입니다. 이제 그때부터는 덤으로 사는 생명으로 여기고 남은 생명은 정말 가치있게 살아야 되겠다고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면 그 사람의 삶의 가치관이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죽었다가 다시 살았으니 생명의 소중함을 새삼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는 허투로 살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구원이 이런 것입니다. 구원에 대해 확신하는 믿음이 있다면, 천국과 지옥이 있고, 떠날 때가 반드시 한 번은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인식하게 됩니다. 내가 세상 떠날 때가 언제인지 모르지만, 나를 죄와 사망과 지옥의 권세에서 살리신 그 주님의 은혜와 사명을 놓칠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제대로 알고 믿었다면, 이미 죄와 허물로 죽어 있었던 생명이었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 믿고 죄와 허물로 사망과 함께 지옥 갈 나의 옛사람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함께 못 박혀 죽었다는 것도 분명하게 알게 됩니다. 그렇게 확실하게 죽었던 자가 이제 예수 안에서 새 생명으로 살게 되었으니 그 감사와 감격과 기쁨과 은혜가 크다는 것을 실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죄와 허물로 지옥 갈그 옛사람이 죽지 않으면 예수 안에서 다시 살아난 새 생명의 감격과 기쁨과 그 사랑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불신앙의 옛 사람이 죽지 않으면 마음을 비우거나 내려놓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정욕의 사람인 옛 사람이 죽지 않았으니 세상 것이 아까워서 벌벌 떠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인색하고 내 이익에 대해서는 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보다 내 배를 채우는 것이 우선 순위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한쪽 편 강도는 결정적인 순간에 옛 사람의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을 믿고 선택하게 됩니다. 그러자 그는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지는 복을 받게 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오늘 너는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편에 있던 강도는 어떻게 했습니까? 죽음을 코앞에 두고 그리고 대속의 주님인 예수님을 눈앞에 두고도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죄와 허물로 부패 타락하여 죽게 된그 죄악의 옛사람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는 결국 결정적인 순간에 잘못된 선택을 하여 영원한 천국 길목에서 영원한 지옥행을 택했던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는 참으로 복 있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자리로 초청받았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감격스럽고 가슴 벅찬 일입니까? 누구나 아무 때나 예배하는 자리에 나아올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인침을 받은 자들에게만 허락된 자리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피의 은혜를 입어 거듭난 자만이 하나님의 자녀로 인침받게 되는 것입니다. 구약에는 소와 양과 염소의 피가 계속 흘렀습니다. 그 짐승의 피를 뿌림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때가 되어 그 짐승의 피의 실체가 되신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한 완전한 대속의 피를 흘렸습니다. 그래서 신약의 복음에 예수님의 피 흘림의 희생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완전한 길이 열린 것입니다. 성경에 피라는 단어가 약 700번 나오고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 받는다는 내용의 구절이 1300여번이나 나옵니다. 그러므로 기독교는 피의 종교요.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성경은 피의 복음인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곧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여기서 속량이란 말은 원문에 보면 용서한다, 석방시켜준다, 탕감해준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말에는 속량이란 속전을 받고 놓아준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빚을 갚지 못해서 몸이 종으로 팔렸습니다. 그런데 돈이 많은 사람이 그 사람의 몸값을 대신 지불해주고 그를 놓아준다면 그는 자유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량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피를 쏟아 주셨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죄 사함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성량이라고 합니다. 구약 시대는 제사 드릴 때마다 짐승을 잡았습니다. 즉 짐승의 피를 뿌림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권세와 능력을 보여주는 예표였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짐승의 피는 그림자고 신약의 예수님의 십자가 피는 실제입니다. 둘째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님의 피로 죄 사함 받게 하는 이유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0절에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님의 피로 죄 사함을 받게 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비밀을 알리시기 위함인데, 곧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 예수님의 희생의 피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용서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의 비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에 속한 것이 다섯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곧 교회와 말씀과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천국입니다. 이 교회의 말씀 하나님 사랑 예수님의 피 천국을 알리시는 목적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에는 만물이 죄로 말미암아 무질서하고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피로 죄 문제가 해결되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영적 세계인 하늘에 있는 것과 육적 세계인 땅에 있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통일이 되는데 이것이 이루어지는 곳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분리되므로 인간에게 갈등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미움과 시기와 다툼이 생겨 분리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이제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마음의 평화가 와서 안정이 되었고 형제와 형제가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 하나됨은 기계적 하나가 아니라 감성, 지성 및 의지를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일치시키고 마음을 같이 하는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의 하나됨은 하나님과의 수직적 관계뿐 아니라 인간 사이의 수평적 관계도 하나 된다는 것입니다. 아직도 이 세상에는 분열과 다툼과 갈등이 나날이 심화하고 있습니다. 인종 간의 갈등, 국가 간의 전쟁의 포화가 멈출 날이 없습니다. 죄를 지은 사람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하나님을 등지는 삶을 삽니다. 어둠 가운데 하나님과 하나됨을 잃고 영원한 죄와 사망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복음의 지혜를 통하여 비밀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하여 우리는 이제 세상에 인간적인 지혜를 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과 영적 분별력으로 죄와 의를 분별하고 빛과 어두움을 분별하고 사단과 하나님의 나라를 분별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늘의 비밀은 십자가 대속과 말씀 되신 그리스도와 교회와 천국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붙잡고 하나가 되고 통일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살기 위해 날마다 교회 안에서 말씀과 성령의 다스림 속에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하나 됨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실 때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당신이 의도하신 대로 잘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은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움직이는 조화롭고 균형 잡힌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인간의 반역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죄가 들어옴으로 그 조화로운 상태는 깨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피조물들에게 왜곡된 질서가 생겨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이 의도하신 본래적인 조화와 균형이 아닌 불균형하고 부조화한 질서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분리되고 조화롭지 못하게 된 것들이 오늘 본문 10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여기 통일되게 하심은 헬라어로 팔라이오로 합계 총합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즉 다시 함께 끌어모으다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통일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는 구속 곧 죄사함에 확대된 개념입니다. 구속이 무엇입니까? 값을 지불하시고 다시 사오는 것입니다. 죄의 노예가 된 우리를 그리스도의 피로 값을 지불하시고 다시 사온 것입니다. 그동안은 인간의 범죄 타락으로 말미암아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만물이 함께 탄식하며 조화를 잃고 있었는데 이제 예수님의 대속으로 다시 만물이 제대로 된 질서를 회복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이 다시 하나님 앞에 다스림을 받고 회복되고 통일됩니까? 그것은 10절의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만물이 그리스도 안에서 다 통일된다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모든 것이 다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성육신으로 시작된 때가 찬 경륜 하나님의 계획이 만물을 그리스도 안에서 화해시키고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이 사역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속 곧 죄사함을 받은 사람들을 통해서 만물들이 하나님 앞에 그 본래적인 조화와 균형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만물은 살아있는 그리스도인, 죽은 그리스도인, 하늘의 교회와 지상의 교회가 포함됩니다. 다시 말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그리스도 안에서 복과 선택을 입은 사람, 양자됨의 축복을 받은 사람, 구속 곧죄 사함을 받은 사람들이 어느 날그 안에서 완전한 통일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이 영원한 천국에서 있게 될 일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모셔서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온전히 회복된 모습을 의미합니다. 그 완전히 회복된 대열에 참여하는 축복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셋째,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로 하여금 천국의 기업을 받게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14절에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했습니다. 우리는 11절에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기업은 자식이라는 말이고 상속자라는 말입니다. 시편 127편 3절에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고 말씀했고, 로마서 8장 17절에서는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했습니다. 하나님의 기업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이고 자식이고 상속자가 되었다는 것은 큰 은혜입니다. 그것은 자격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기업이나 자녀나 상속자가 될 자격이 없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기업과 자녀와 상속자가 된 것입니다. 또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니 그때에 우리는 사망 가운데서 행했고 세상 풍조를 따라갔고 악한 마귀를 따랐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기업, 자녀, 상속자가 될 자격이 없는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3절에는 그때 우리는 불순종의 아들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았기 때문에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도저히 구제할 수 없는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 것입니다. 죄사함 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기업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이렇게 귀하게 만드신 이유는 12절에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했습니다.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한다는 말은 우리가 하나님을 찬미한다는 말이 아니고, 만유가 하나님을 찬송할 근거를 갖게 한다는 뜻입니다. 곧 사람을 통하여 만물이 하나님을 찬송하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만유를 통일하여 영광 받기를 원하기에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의 기업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을 통해 찬송과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상속자가 되었으니, 만물과 더불어 찬송과 영광을 돌리는 것이 합당한 것입니다. 또한 13절의 인치심은 구원의 보증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택함과 예정 속에 예수님의 속량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여 이루어집니다. 이를 성령께서는 인침으로써 보장하십니다. 이를 위해서는 진리의 말씀인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어야 합니다. 그러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인을 쳤다는 것은 도장을 찍어 봉함했다는 말씀입니다. 인침은 소유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성령께서는 인을 쳐주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늘의 기업을 받을 자임을 확실케 해줍니다. 그리고 인침은 권위를 상징합니다. 곧 성령께서 우리는 진품임을 성부 성자 성령께서 확인하는 것입니다. 인을 쳐주심으로 보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속의 날까지 안전하게 보존하시겠다는 뜻도 내포되어 있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온다고 할지라도 성령께서 함께하시어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성령의 인치심으로 나의 구원을 확실히 보증해주시는 은혜에 늘 감사하면서 마지막까지 충성을 다하는 주의 백성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